어떤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밝고 맑고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5월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날씨와 딱 어울리는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웃는 모습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배우죠. 열일의 아이콘 표혜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혜진입니다. 네, 저희 이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서 카메라 네. 저기 진짜 저희가 여기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5월이 떠오른다라고 했는데 너무 초록색을 진짜 입고 와서 제가 오늘 풀밭처럼 입고 왔네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걸 보기 전에 이미 전 초록색을 입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깜짝 소름 돋았잖아요. 약간 이렇게까지 맞춰서 온다고 하면서 보통 저를 이렇게 초록 5월로 생각한다는 걸 전 처음 들어봤는데 마침 제가 오늘 초록색을 맞춰서 근데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막 겨울이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요쪽 아닌가? 아, 또 그런가? 네. 저는 초록초록한 걸 좋아하긴 해요. 복준호님이 저 게스트로 표혜진 씨 나온다는 예고 보고 왔어요. 저희 라디오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면 그 기록이 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진짜 오랜만에 오셨대요. 문자 이 역사를 보니까 얼마 만에 왔어요? 한 2년? 1년? 그것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 기억하는 분이네. 이렇게 가끔 오실 거면은 안 와. 아, 왜 그래요? 장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정임님이 저희 예진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상환님이 예진 배우님 오늘도 너무 이쁘세요. 이승철님이 예진님 오늘 엄청 예쁘시네요. 의상덕에 푸릇푸릇 해주셨는데 아니, 저희 SNS에 이제 예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팬분들께서 우리 예진님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와. 저희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라디오를 그렇게 자주 듣는다고 아니 진짜 그 딘딘 씨 하는 걸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 텐션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약간 요 정도 텐션이구나. 네. 그리고 저는 집에 보통 밤에 혼자 있는데 보통 다 혼자 있어요. 네. 저 혼자 사니까 혼자 있는데 밤에 좀 내가 분명히 혼자 있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 도란도란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1시를 기다려요. 이래가지고. 진짜로. 확실히 연기자구나. 아니요. 놓칠까 봐 시간을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희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지난주에 저랑 비건 씨랑 이제 연애 상담 이야기 했던 거 듣고 너무 화가 났대. 그래서 막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오실래요? 했는데 아니 여자 게스트가 그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근데 나는 시간을 갖자는 거 싫어하는 편인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토론 내일인데 제가 내일 심심하면 전화 연결이라도 그럼요. 그래서 네. 저 화내도 돼요? 화요? 아유, 제 라디오 화 많이 내시던데. 그러니까 네. 화 많이 내세요. 그러면 좀 늦게 주무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라디오 듣고 이러면은 거의 끝날 때쯤 자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하고요.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SNS에 이제 표혜진 씨 나온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무슨 연관성으로 오냐라는 막 이런 글들을 올렸었는데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지. 잘 지냈지. 그거는 이제 조만간 알게 될 것 같고요. 아니 SBS 라디오에서는 컬트쇼에만 출연을 하셨다고 네. 하네요. 네. 최근에 사실 계속 기사로 릴리즈가 되고 있는데 드라마를 이제 찍으셨죠? 네. 네. 어떤 드라마인지? 저희 티땡 오리지널 시리즈. 네. 네.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라는 작품이고요. 네. 좀 현실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남편이라도 내가 잘 만나서 결혼을 좀 잘해가지고 인생 펴봐야겠다 네네. 하는 그 여자와
또 여자를 절대 믿지 않는 남자가 만나는 어떤 욕망을 쟁취하고 싶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느끼신 거예요? 연습을 조금 했어요. 아 진짜? 너무 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해가지고 아, 소개를 잘하고 싶었어요. 주인공다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에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아니 오늘 좀 책임감이 있었어요. 왜요? 저는 준영 씨가 네네. 같이 오는 줄 알고.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떡하니 혼자 와가지고 내가 이 드라마를 책임지고 홍보해야 되네? 그래? 원래 책임감이 있었어요. 원래 같이 오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제가 착각을 했는지. 저는 오시는 거를 그래도 한 몇 주 전에 들어가지고 네. 왜 우리 거 오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때 잘 지내냐고 물어봐가지고 아니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제가 그 드라마에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그 드라마를 카메오로 출연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어떤 드라마인지를 사실 오픈을 안 했어요. 저도 네. 왜냐면 카메오 주제에 나 여기 나와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말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어때요? 이제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들어오면 나 어떡해. 법적으로 그거 왜 공개했어요? 하면은.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티땡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굉장히 그 읽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신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예.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그치 그치 뜬금없긴 네. 했지. 제가 그때 물어봤을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하셨다. 것 같아서. 예. 근데 되게 잘 어울렸고 좀 귀여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대놓고 칭찬하는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예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 추위에 떨던 그 동지애랄까?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남아있어서 친밀감이 좀 드네요. 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그건 던져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1244님이 드라마 기대돼요. 로맨틱 코미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티저가 떴잖아요. 네. 예고편 봤는데 예고편만 봐도 뭔가 굉장히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드라마라는 느낌이 확 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도 너무 좀 충격받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었고 진짜?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 와 이렇게 신나게 놀아보라고 판을 깔아준다고? 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진짜 신나 보이긴 하더라. 조금 그랬죠 제가. 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막 힘든 촬영하면은 사실 힘들어하는 배우들도 많은데 너무 그 분위기 자체가 다 좋아가지고. 맞아요. 자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품이 있는 그녀 그리고 힘센 여자 도봉순 마인 등을 쓴 백미경 작가님이 참여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드라마가 그럼 정확하게 언제 공개인가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는 못 봐요. 좋았어. 내가 한 거 빨리 보고 싶어. 그럼 저도 네. 저도 궁금해요. 너무 별로일 것 같아서. 아니 일단 근데 네. 그날 그 전날에 동남아 갔다 오셔가지고 제 마닐라에서 시상식 갔다 와가지고 네 그 다음날 저랑 처음 만났는데 너무 추운 날인데 히트텍을 하나도 안 입고 오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었어요. 기온차가 40도였더라고 그날. 그러니까 저 걱정했어요. 네. 아프실까봐. 그리고 진짜 다음날 감기가 아팠죠.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진짜 배우님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1박 2일 찍으면서 뭐 찬물 입수하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또 다른 고통이더라고 그거는. 근데 저는 또 그걸 못하죠. 근데 또 판 깔리면 들어가요. 그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두가 할 수 있어. 저 살면서 그런 걸 내가 할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카메라 있고 해야 돼 이런 분위기 몰리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더라고. 대단하다. 자 9223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예진 배우님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너무 기뻐요. 딥미와 최고.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라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진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정말 글이었어요. 글? 네, 대본이 정말 재밌고 어느 정도냐면 이성적으로 읽지 못할 정도? 뭐 이성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네 뭐 이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 지문 한 줄 한 줄까지 주옥 같은 거예요. 그 되게 센스 있고 트렌디하게 코믹하달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되게 깔깔대면서 봤거든요. 막 웃기려고 막 죽일 듯이 웃기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에 웃긴. 네. 대사의 그 말맛도 너무 재밌고 상황들도 너무 이 판타지스러움 속에 현실감이 또 있으면서 좀 MG 정말 MG 느낌? 우리도 MG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MG가 좀 범위가 커서. 근데 MG 쓰는 거 조금 충격적이었어 방금 나. 왜요? MG라는 단어를 좀 써요? 주변에서 쓰던데요? 아 주변 친구들이 다. 저는 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아 진짜? 오 그래요? 네. MG는 MG라는 말을 죽어도 쓰지 않아. 그래요? MG를 쓰면은 이제 MG가 아닌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 MG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 MG였잖아. 나 MG 아닌 줄 알았는데 나 MG잖아. 이거 완전 럭키 딘딘이잖아. 뭐 이런 거.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 뭔지는 대충 알아요. 이렇게 쓰는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그 어린 친구들이 욕했을 거야 지금.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요? 이제 안 쓸래요. 너무 쓰고 싶어서 환장한 애처럼 썼잖아 방금. 아니 그 작품이 이제 그런 느낌이 난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3452님이 MZ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라고. 아예 거기까지는 안 해요 제가. 근데 진짜 처음에 MZ 그거 봤을 때 MZ라고 한 번도 발음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뭔지 몰랐어요. 난 처음에 MZ 이거 뭐야 이랬었는데. 저는 검색해봤잖아요. 저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우리는 굉장히 안에 있는 범위예요. 네. 89년인가 8인가 6인가 이래가지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얘기합시다. 네. 네. 아니, 신데렐라도 어릴 때 꼭 읽게 되는 동화인데 동화 속 신데렐라와 이번 드라마 속의 신데렐라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동화 속에서 느낀 신데렐라는 네. 되게 연약하고 가녀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조금 네. 당하고 그리고 어떤 요정 할머니나 이런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왕자가 구두를 들고 찾아와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 어떤 수동적인 이미지였는데 저희 드라마에서의 그 신데렐라라는 그 제리미는 직접 왕자를 찾아 나서고 유리 구두를 막 어떻게 내가 좀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들고 약간 신데렐라가 모든 걸 다 하지 슈퍼히어로도 하고 요정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 뭐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막 플러팅 날리고 그런 좀 아주 적극적인 신데렐라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아직 릴리즈가 된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이 범위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좀 그래요. 네, 그냥 계속 보라는 이야기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느낌인데 드라마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 세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글, 네, 그 각본, 대본이 정말 재밌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 같이 연기를 했던 준영 씨도 그렇고 네네. 특히나 준영 씨는 제가 보기엔 새로운 얼굴을 좀 봤다고 느꼈고요. 좀 굉장히 코믹하게 무너지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라 네. 저희의 좀 그런 망가짐? 어떤 처음 끝까지 가보는 코미디? 뭐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조금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고 할 때 맥주 한 캔 하면서 신나게 웃으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있어요. 네, 그런 류예요. 엄청 막 어떤 드라마 보고 나면은 생각도 많아지고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보면 굉장히 정말 깔깔거리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배우 표예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씨가 직접 추천해 주신 곡인데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어입니다. 예. 추천 이유가 드라마 찍을 때 참고한 노래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참고가 좀 됐죠? 이 노래 가사가 왜 네네. 뭐 자랑해봐 나 안 부러워 그치 나는 내 기준에 아주 당당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연기한 그 제림이라는 캐릭터 네네. 성격과 굉장히 잘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 번은 이걸 패러디를 하는 걸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극 중에서 그거까지는 감독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못했지만 그때 이 노래를 좀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그냥 드라마에 삐지로 깔려도 네 그 어울리는 장면이 예진 씨가 연기할 때 어울리는 장면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그럼 많이 들으면 많이 부르기도 했지 않나? 시키진 않을 건데 시키진 않을 건데 네, 뭐 흥얼흥얼 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사 뜨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대본을 먼저 이제 보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봤죠. 거기 대본에 이게 있었더라고. 그 네. 혹시 예진 씨도 따라 부른 적이 있나? 짧게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보고 살짝 해봤는데 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느낌 안 나던데요? 그게 웃긴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이 진정 코믹. 리버브 살짝 넣고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연습했는데 안 들을까요? 아주 짧게 해볼게요. 좋아요, 근데 좋아요. 안 웃기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편하게. 어머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자,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듣고 왔습니다. 김아름님이 예지님 잘하는데 해주셨는데 아휴, 바로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아니 그냥 안 할 걸. 오디션에도 슈퍼 패스 같은 게 있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긴 한데. 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영빈님이 잘하시네요. 이 노래는 장기하 씨 말고는 다 그렇게밖에 못 불러요 해주셨는데. 네, 전 듣는 걸 즐깁니다. 이거 사실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커버하시는 분들 저도 막 많이 봤고 무대에서 이거 따라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장기하 씨 외에는 사실 이건 할 수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다. 너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아 왜냐면 또 그 드라마 역할이 굉장히 모든 거를 다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네. 이 부럽지가 않아도 이겨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저도 모르게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네. 김서율님이 오늘 딘딘님 인간 탕후루 수준으로 스윗하네 해주셨는데 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건한테만 그렇지. 저는 듣던 거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나 막 그렇게 지금 스윗하지. 나 완전 스윗하면 죽어. 자, 예진 씨가 이제 빠른 구이. 92년 2월생이고 제가 91년 11월생이라서 오빠인데. 네? 아, 그럼 친구들은 다 9일이에요? 네.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 며칠생이에요? 3일. 빠르죠? 진짜 나랑 얼마 안 나네. 그러니까 11월 말이죠? 20일이니까 한 50일 나나?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만나자마자 친구 하시죠? 이렇게 해요. 진짜? 그냥 호칭 되게 편하게 하는 그거예요? 저는 사실 아래위로 다 친구인데 상도가 없구나 약간. 제가 이제 꼬이게 만드는 주범인데 아 구이랑도 친구를 하고 구일이랑도 친구를 해요? 뭐 구이가 원하면 해줘요. 진짜? 네. 오. 아니 구이는 같은 연도니까 당연히 친구고 구일은 그냥 내가 내 친구들이 9일이라서 가서 친구예요.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네. 근데 9일이랑도 그냥 사회에서 만나면 그냥 친구가 되고. 네. 그럼 9일 친구랑 9일 친구랑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럼 거쪽은 뭐 높임말 하고. 서로. 그럼 저는 모른 척하고. 나는 편하니까. 네. 이래서 빠른 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네. 빠른이. 근데 사실 빠른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늙은 거 알죠. 그 이제 없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친구? 아유, 친구 해야죠. 전 진짜 잘 못하는데 근데. 근데 저도 그냥 친구들이 다 고일이라. 되게 약간 안녕 약간 이렇게 잘 못하고 계속 누구씨 누구씨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은 조금 너무 멀다.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본인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이후로 얘기를 안 걸더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 연상 연하 중에 좀 어디가 편해요? 그냥 사람으로서?
뭐 형 누나들하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동생들하고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좀 연상 언니들이 좀 편하고. 근데 제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네. 너무 어린 나이라 좀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아까 근데 MZ들하고 어울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린 친구들이 그치, 같이 그치. 일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뭐 근데 보니까 약간 처음 본 사람들하고 낯을 막 그렇게 가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엄청 가려요. 근데 지금 그럼 노력하는 거예요? 네. 진짜 노력하지 마세요. 할래요. 그래 노력하실래요? 네. 아니 제가 어쨌든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MBTI가 INFJ이시라고. 네. 저도 INFJ예요. 그래요? 왜 그렇게 놀라지? 왜냐면 잘 없어가지고요. 근데 저도 그게 뭐냐면 약간 안 친한 사이 약간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이 괜찮네 싶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엄청 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또 집 가면은 아예 말 안 하지. 그쵸. 그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어차피 다음에 다시 안 볼 거야 하면은 말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 볼 사이다? 그럼 이제 아주 천천히 친해지는 방법으로 지금 그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지금 노력 근데 조금 네. 그 너무 추울 때를 같이 경험해서 그런가 저는 조금 편하긴 해요. 아니요 아마 라디오를 그 11시를 매일 손꼽아 기다리면서 들을 정도로 라디오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듣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제도 들으셨대? 네 어제 들었어요. 진짜 고맙네. 우리 엄마도 이제 안 듣거든요. 왜? 이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예전에는 제가 라디오에서 막 엄마 이야기 이렇게 생방에서 하면 엄마가 문자가 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안 자요. 그 가족 톡방에선 계속 문자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고. 딤미와 특별 초대에서 오늘은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진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표혜진 씨가 직접 부른 산책이라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지우 잠들기 아쉬운 밤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딘미와 특별 초대석 알수록 빠져드는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193님이 대한민국 3대 예진 임예진, 손예진 그리고 표혜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임예진 선배님이 그 굉장히 그 선배님 맞으시죠? 네. 제가 여기 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도는 밈이에요? 3대 예진, 임예진, 손예진, 표예진 이게? 아니요.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금시초문?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3대 예진으로 하는 걸로.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자, 2부 마무리하면서 예진 씨가 부른 산책 듣고 왔는데 노래를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잘 만들어주셨어요. 부럽지가 않아 말고 이거를 살짝 들려줬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의 가장 후회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 후회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번에 넘어갈게요. 또 실수할 것 같아서. 이 지인님이 예진 배우님 저 산책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곡이랑 이 보이스 톤이랑 너무 잘 묻어서 되게 초록초록했어요 노래가. 근데 찐 초록 말고 연 초록. 약간 그런 느낌? 이 노래는 사실 그 모범택시 OST로 불렀는데 그 고은이의 아픔이 담겨 있는 노래라서 조금 밤에 정말
살살 혼자 걸으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김다은님이 안 그래도 산책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노래를 퇴근길에 듣는데요.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라고.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원데이님이 예진님이 모범택시에서 산책이라는 OST를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 곡을 진짜 좋아했어요. 예진님의 목소리랑 딱이었거든요. 혹시 이번 드라마에서는 OST 참여 안 하시나요? 해주셨는데 얘기해도 되나? 왠지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살짝 하는 거 보니까 안 했습니다. 아, 안 했어요?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근데 듣는 걸 좋아해요. 부르는 것보다는? 네, 뭐 부를 일도 잘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편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산책이라는 곡은 어떻게 저랑 조금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뭐 듣는 걸 좋아하고 주로 만약에 뭐 회식 자리에서 이제 뭐 단체 마지막 회식이야 막 그런 데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기회가 노래를 막 해달라고 해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요? 만약에 그 하나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곡이 아마 제가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별의 I think I love you 그거 네. 그 풀하우스 OST였죠. 네 맞아요. 아 그것도 근데 약간 그 산책 보이스 정도로 던지면은 사실 괜찮은 그렇죠. 그쵸, 저랑 조금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슈퍼패스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왜 그래요? 저 진짜 듣기만 할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눈 엄청 커져가지고. 자, II32님이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예진님의 하루 일과가 엄청 궁금합니다. 오늘의 TMI도 하나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러면 일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뭐 밥 먹고 운동 갔다가 네. 뭐 잠깐 친구 만나고 네. 와서 샵도 갔다가 이제 라디오 네.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는 좀 일찍 일어나요. 몇 시쯤 일어나세요? 한 7, 8시. 아니 잠깐 그럼 라디오 끝나면 1시인데 네. 다 안 들었네 그러면. 응? 6시간밖에 안 자요 하루에? 네. 오. 아 그렇게 오래 자질 못해요 제가. 진짜? 네. 이유는? 뭐 길게를 못 자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잠이 없는 타입의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왜 막 2시까지 잤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냥 몸이 안 돼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피곤함을 느껴요 막? 그러니까 오히려 피곤한데 그렇게 못 자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 어떤 네. 느낌인지 알아. 네. 저는 가끔 막 쓰러지면 18시간도 자고 이러고요. 진짜 부럽다. 다음날 스케줄 다 빼버리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공식적인 스케줄 말고 이제 개인적인 자잘한. 스케줄이 있으면 다 빼버리고 오늘은 진짜 나 잠을 충전해야 돼 하면은 거의 잠깐 깼다 다시 자고 잠깐 깼다 다시 자고 계속 와 그거 진짜 복인데 근데 잘 자는 거 근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잠이 줄더라고? 너무 서운해 나한테 약간 근데 18시간에서 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욕심내서 자면 옛날에는 진짜 18시간 잤는데 요즘 욕심내면 12시간? 근데 그러고 자고 이러면 너무 막 나한테 서운해 아니 충분해요 그만 자요 아니 더 자고 더 잘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일어났다고? 약간 내가 되게 약해 보이고 그래서 막 억지로 더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암막커튼 치세요 암막커튼 그게 어둠과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새벽에도 자주 깨요 한 번 깨면 다시 잘 못 자고 그래 원래 나이 먹을수록 잠이 점점 없어진대 아까 오빠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그러면 스케줄 없으면은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세요? 좀 일찍 일어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근데 오전에 오전 시간이 제일 좀 바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오전에 뭐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히려 오전에 카페 가면 되게 좋아요 나가서? 네
왜냐면 다들 출근하고 바쁜데 내가 뭔가 여유를 드리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 남들의 고통을 보고 나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타입이구나. 아니 나의 이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 다시 좀 느낀다 뭐 이런 의미고. 또 오전에 저는 일기 쓰는 것도 좋아해요. 오전에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일기 자체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네. 그리고 커피 먹으러 카페를 자발적 의지로 혼자 간 기억이, 거기 앉아서 먹은 거 커피를, 그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나의 자발적 의지로 혼자 카페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게, 사서 오는 거는 몰라도 가서 앉아있는 거는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걸 즐기지 않는구나. 혼자 거기서 있는 게 뭔가 그냥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안 신경 쓸 순 없으니까 괜히 뭔가 신경을 쓰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집에서 내려 마시거나 시켜 먹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려고 간다기보다는 그 어떤 적당한 그 백색 소음이 있는 곳에서 나를 딱 붙잡아둬야 그 안에서 한 한두 시간 제가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뭐 해요? 막 사진 찍어요? 에? 사진? 사진은 뭐 친구들 만나야 찍고 혼자 가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일기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 일기 이렇게 쓰다가 덮어놓고 약간 그런 커피랑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약간 스토리에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전 아침 카페 뭐 이런 거. 모닝 커피? 성수 뭐 이렇게. 저는 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가 뭔가 집중해야 될 때 가면 좋아요. 그럼 대본 같은 거 보러도 가고 그러겠네요. 네, 대본도 잘 보고 뭐 책도 보고. 책도 읽어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가벼운 점심? 무슨 단편집이었어요. 지금 되게 나오나 보자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읽은 게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네. 방송에서 두 페이지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 네. 자, 8호 이하나님이 저는 드라마 쌈마이웨이를 보고 예지님께 입덕했는데요. 예지님이 맡은 역할 중에 솔직히 이 캐릭터는 내 성격과 정반대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진짜 내 성격과 비슷하다 했던 배역은 어떤 건가요? 해주셨는데 요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정반대다? 정반대일 정도일 게 있었나? 그럼 정반대는 아니더라고. 아니더라도 약간 진짜 좀 이거 연기하는 게 조금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아무래도 그 VIP에서 제가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저랑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야지. 네. 달라야지. 네, 다릅니다. 네, 여기서 내 성격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뭐였을까 했을 때 그게 나오면 좀 그렇지. 그럼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신데렐라 아닐까요? 신데렐라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좀 꿋꿋함, 네네. 씩씩함 뭐 이런 긍정적인 게 좀 비슷한데 저보다 훨씬 좀 용감하죠. 근데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했던 드라마 중에 제일 그래도 성격이 비슷하다. 저는 근데 오늘 신데렐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데렐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랑 진짜 똑같더라고 성격이. 너무 난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 자, 이쯤에서 우리가 추천곡 하나 더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썬레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릿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그 가수 뮤지션 이름을? 저도 사실 누가 읽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노래만 알거든요. 아니 나 오기 전에 이 대본 이렇게 보다가 이 뮤지션을 보고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좀 잘못 읽으면 그쵸, 이상하니까. 네. 근데 재즈 뮤지션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카페 가서 재즈 듣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그리고 그거 뭔가 찍어서 SNS에 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된 뮤지션이고 어떻게 자주 듣게 된 건지. 사실 저는 이 뮤지션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은 몰라요. 네네네. 근데 제 친구가 네네네. 추천을 해줘서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게 이 정말
들으면 그 운전할 때 들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어, 그래. 운전할 때 들으면 내가 진짜 바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느낌. 어. 그래서 요즘 날씨에 너무 잘 맞아서 어, 그래요? 제가 차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 날씨에 어울리는 곡들이 확실히 있는데 네. 어, 그런 곡들은 사실 추천을 받으면은 뭐 잘 몰라도 그냥 들으면은 좋으니까. 네. 자, 한번 그러면은 어, 예진 씨가 직접 DJ처럼 이 노래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Sunray라고 합니다. Sunray.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도로 위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Sunray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듣고 오겠습니다. 오호. Sunray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잘하네, 진짜. 뭘요? 그 DJ 그게 좋은데요? 톤이? 그래요? 예. 네. 구하는 구삼님이 노래 너무 좋아서 선루프 열었어요. 와, 너무 좋다. 네. 아니 공성환님도 그렇고 예진 씨 조근조근 말씀도 잘하시네요. 심야 라디오 DJ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자주 초대해 주세요. 5299님도 예진님이 작년에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외에도 해보고 싶은 활동이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DJ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DJ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예, 들어보면은 어, 이 사람 DJ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고 오. 아, 얘는 안 되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탑재한 톤 자체가 DJ 하기 되게 편한 진짜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우리 쪽 말고 어, 다른 쪽도 많으니까 네. 아. 예능은 어때요? 예능 해보시면 뭐 드라마 때문에도 나가시고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예능은 좀 어려워요. 안 맞죠?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제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토크하고 하는 건 좋은데 나서서 막 뭘 보여줘야 되는 예능은 좀 어렵더라고요. 정확하게 라디오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는 진짜 그냥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근데 또 그걸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여기도 어려워서? 나의 모습을 편하게 보여주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방송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 저 라디오 DJ 혹시 근데 만약에 들어오면은 하실 생각 있어요? 와, 저는 너무 좋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라디오를 좋아했고 좀 그런 꿈이라고 해도 되나? 뭐, 와 나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너무너무 좋죠. 자 최애라님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시는 운동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아니 뭐 대본 보니까 운동을 뭘 희한한 거 하시던데 그게. 아니 근데 시스테마?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본 아 몰라 아, 네. 격투무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아니요 아 안 했어? 네 이건 어디서 나왔지? 어 요거는 네 그래서 대본에 시스테마라는 격투무술을 배우기도 했어요. 네. 요즘도 수련을 하시는지 이래서. 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건 잘못된 정보다. 네. 어. 전혀 처음 들어봅니다. 뭐 수상 스키를 또 타신다고. 네, 타는데. 네.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가서 살다시피 하기도 했었는데. 웨이크? 네. 오. 스키를 탔는데 저는. 네. 한 2년, 3년 못 탔어요. 그래서 오. 이제는 못 탈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어쨌든 작품 때문에 못한 네, 거잖아요.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럼 일이 없으면은 또 그 계절이 돌아오면 막 가고 싶어요? 근데 원래는 그랬거든요. 아. 제가 좀 겁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오.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한 2, 3년 안에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는지 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아프면 진짜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치면 예전에는 뭐 보드 타다 넘어져도 그냥 한 이틀 뭐 하루 뭐 좀 이러는데 이젠 자고 나면 한 2주 아파. 그게 나이 때문이 맞다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러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야 지금 이 나이에 이러면 그치. 저 형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해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저 라디오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 PD님 보면서 대단하시다 진짜.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이게 약간 좋은 말이면서 나쁜 말 같기도 아니, 진짜 하고 존경스러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그러면은 뭐 하시는 운동은 지금 어떤 게? 아 지금은 그냥 필라테스를 하면서 좀 몸을 좀 다듬는 정도? 전 막 대단하게 운동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데일리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는 그런 타입. 네. 김고은님이 표혜진님 오늘도 청소 열심히 하셨나요? 베이킹도 수준급이시고 야무진 모습 너무 귀여우세요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자취 일상을 보여준 네. 적이 있는데 이제 약간 자취 새내기의 모습 뭐 예쁘게 잘 차려 먹고 청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더 열심히 합니다. 어 진짜? 네. 저는 그게 맞나 봐요. 그 제 살림을 좀 꾸리고 정돈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그러면 막 해서 먹어요? 잘 안 네. 시켜 먹고? 시켜 먹는 것도 좋아는 하는데 뭐 정말 귀찮고 뭐 먹고 싶은 게 특별히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일주일에 배달해서 먹는 횟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한두 번? 진짜? 나머지는 네. 다 해? 네. 우와. 근데 음식을 막 대단하게 하진 않고.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일주일을 거의 다 하는 사람이면은 대단하게 매번 해먹기가 너무 힘들지. 네, 그냥 간단한 거. 예를 들면 간단한 게 어느 정도 간단한? 아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냉동된 볶음밥 뭐 이런 거 돌려 먹고 밀키트. 아 그런 거 먹고. 아 밀키트. 뭐 샐러드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 밀키트 돌려 먹는다고요? 네, 뭐 그리고. 어렵지 않아. 그냥 뭐 계란 뭐 이런 거 먹어요. 그러면 5332님이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배추찜을 제가 자주 먹는데 네. 되게 하기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약간 멸치육수 같은 거에 그냥 배추 넣고 그런 거에 배추 넣고 네. 뭐 차돌 같은 거 넣고 근데 되게 맛있어요. 샤브샤브 느낌으로 막 고급 뭐 요리 느낌은 아니네. 네 그런 거는 또 잘 안 해봤는데 재밌네. 그 닭가슴살 볶음밥 같은 거 이제 돌려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요리를 해 먹는다라고 표현을 지금 한 거잖아.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예쁜 접시 이렇게 차려서 제가 한 것처럼 먹어요. 사진 찍고? 사진 찍기도 하고. 지금 제가 제빵을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그게 네. 제가 부모님 집에 살 때는 거의 매일같이 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혼자 살면서 오픈을 막 그렇게 드리고 할 만한 공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뭔가 가족들이 있으면은 한 거를 같이 먹고 맞아요. 할 텐데 네. 혼자면 사실 해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쵸. 네.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도 그러면 거의 데일리로 네 그냥 매일 조금씩 하니까 딱히 뭐 대단하게 청소를 정해놓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8493님이 저 포함 친구들과 어렵게 휴가 날짜를 맞추고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표혜진 씨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셋이서 6월에 가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30살이에요 해주셨는데 예진 씨 개인 채널을 보면 여행과 관련된 영상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추억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은 것들 남겨놓은 것들 네. 네. 그러면 여행을 주로 가면은 가는 멤버들하고 계속 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되는 멤버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는 멤버랑만 가요. 아, 그 딱 그 네. 있구나. 네. 그 딱 맞는 사람과만 갈 수 있어요. 그 몇 인 정도예요? 많지 않아요. 한 2인? 그러면은 그 비행도 하셨었으니까 네. 그거 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 여행지를 가보신 것 같은지 여행 그냥 그 비행 다 빼고 그냥 여행으로 네. 갔었던 것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근데 저도 많이 다녀가지고 시간 나면 떠나는 타입이구나. 원래는 일을 안 할 때는 무조건 여행을 갔거든요. 네. 몇 개인지 그러면은 약간 그거는 제일 갔던 곳 중에 진짜 여기 너무 좋았다. 저는 지금까지도 인생 여행지가 캐나다 로키 산맥이었어요. 진짜? 거기 제가 로드 트립을 했거든요. 약간 액티브한 거네요? 네, 뭐 그런 약간 대자연을 보는 걸 좋아해요. 캐나다. 제가 캐나다에 있다 왔거든요. 어? 저 밴쿠버에 있었어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그래요? 네. 유럽보다 캐나다? 네. 그러면 이 30살 여자 세 분, 이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딘지?
근데 이건 기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6월. 몇 박 며칠을 갈 건지에 따라 또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가상을 세워볼까요? 휴가를 맞춘 거니까 한 4박 5일 정도로 잡아볼까요? 아, 그 정도면 동남아 가야 되는데. 주말 끼고 7일. 주말 끼고 7일. 네. 7일에 유럽 가기 조금... 빠듯하죠? 네, 빠듯해요. 왔다 갔다. 동남아? 동남아. 중에서? 중에서... 저는 발리도 좋고 그냥 가서 그냥 예쁜 리조트 하나 가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데 있잖아요. 저도 전 사실 동남아 여행을 제 의지로 떠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이런 리조트가, 빌라 같은 거 하나 하면은 통으로 해서 쓴다고. 진짜 잘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음식도 먹고 또 바도 따로 있고. 가격도 되게 나이스하다고 들어가지고. 네.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같이 여행 가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의 갈 수 있는 조건. 일단 저는 그 계획형은 좀 아니에요, 여행은. 그래서 여행 가서 빠듯하게 다녀야 되는 사람, 뭐 유명한 관광지를 꼭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랑 또 안 맞아요. 저는 편하게 늘어져서 약간 살다시피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일상생활 할 때는 되게 그 빠듯하게 스케줄 정리해놔요? 조금 그래요. 저도 그런 편인데 여행 가서 그러기가 싫더라고. 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행은 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인데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조심해야 할 거? 소매치기? 뭐 이제. 아니면 감정 싸움? 뭐 그런 그냥 통틀어서 조금 더치페이? 조금 먼저 씻기? 서로 그걸 다 통틀어서 좀 배려일 것 같아요. 배려. 왜냐면 무조건 편하진 않아요. 아무리 제일 편한 사람이랑 가도 그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를 좀 생각하지 않으면 의상하기 마련이죠.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저는 잘 안 가는 편인데 가면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먼저 안 씻는 애들 있죠. 자기네들 잘 때까지 다 자고 안 씻어. 그럼 야야 이제 나가야 돼 이러면은 먼저 씻어 이러면 항상 내가 먼저 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좀 꼴보기 싫던데. 별로 안 맞네요. 그래서 안 가요 걔랑 이제. 자, 딘뮤와 특별 초대석 오늘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그 드라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잘한 거 맞나요 드라마? 근데 오늘이 이제 처음 그 홍보 하시러 나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이제 대충 파악하셨죠? 네. 예행 연습했다고 치고.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다른 곳 가서 더 잘하시면 돼. 오늘 잘했어요, 그래도. 자,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출연하시는 배우 표혜진 씨와 함께 했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왔는데 9193님이 5월 31일에 엉덩이 수술하는데 병원에서 새 드라마 꼭 볼게요라고 보면서 힐링하세요. 6745님이 저는 드라마 몰아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나 대신 꿈 드라마 한꺼번에 공개되나요? 해주셨는데 나 대신 꿈이 뭐지?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나 대신 꿈. 좋은데? 나 대신 꿈. 나 대신 꿈을 꿔주는 나 대신 꿈. 나 대신 꿈을 꿔주는 신데렐라?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춰봤어요. 아니요, 저희는 두 개씩 공개됩니다. 두 회차씩. 네. 네네. 그 좀 두 회차씩 공개되니까 몰아보는 걸 좋아하면은 좀 인터넷을 끊고.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계시면은 또 왜냐면 이게 세간에 또 화제가 되잖아. 화제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그래도 공개될 때마다 보시고 나중에 또 보시고 그치. 네, 그럼 되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되게 미련한 방법을 생각했네요. 네. 인터넷을 끊지는 맙시다. 자, 끝곡도 예진 씨의 추천곡인데요. 10cm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입니다. 네. 이 노래 추천해 주신 이유가 이 노래를 언제 한번 들었는데 가사가 일단 너무 따뜻하고 제가 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세영님이 딘뮤와 끝날 때 딘디님이 빠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예진님도 나갈 때 빠이 한번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에코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안 넣을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드라마 나 대신 꿈 5월 31일에 오픈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네. 표예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10cm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들으면서 예진 씨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에러.